안녕하세요. 단호의 에디터 레아입니다. 단호의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 제가 오늘 진짜 설레는 기다리던 시간인데 많이 설레셨나봐요. 네. 왜냐면 저희가 최근에 커뮤니티에 하나 올린 글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치킨이 도대체 뭔지 종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의 그래서 컨텐츠 주제는 치킨양 도대체 그게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조절하는 건데요? 인소스럽게 해주세요. 인소? 저게 인소에서 나온 거예요. 인소가 이 와중에 인성어 뭔데요? 인터넷 소설. 아~ 예전에 그 남주들이 아~ 너무 좋았어요. 남자친구에게? 그치. 기현이. 사실 그동안 단호TV에서 치킨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양을 조절해라, 샐러드를 먹어라, 구운 치킨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양 조절이죠. 한 조각 먹으면 자연스럽게 두 조각, 그 다음에 세 조각, 자연스럽게 반마리,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한마리. 그래서 지금 투표 결과를 보면은 BHC의 뷰링클이 49%의 비율로 지금 선정이 됐는데, 요 영양성분을 한번 파헤쳐보고 요걸 기준으로 양을 조절하는 팁을 조금 알려드리고, 요게 시즈닝이 묻어있다 보니까 굉장히 헤비한 축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요 이걸 기준으로 다른 치킨도 조금 비율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은 구입 후 즉시 먹어야 되는데. 즉시 드십시오. 즉시 먹어볼까요? 나쁜 아이는 아닌데, 나쁜 아이 같은, 나쁜 아이라 부를 수 없는, 나쁜 아이 같지만 나쁜 아이라 치킨은 나쁘지 없는, 않아요. 그쵸? 이거 먹방 유튜버도 막 이런 거 하던데. 근데 원래 이거 시키면 다른 시키드립니다. 동그라미 친구들 말하는 거죠? 네, 다른 친구들도 원래 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치즈볼이 저희는 조각을 하는 게 포인트니까 치즈볼까지는 준비를 일부러 안 했고, 저는 사실 날개파예요. 아, 그 중에서도 지방이 많다는. 진짜요? 아, 네. 나 진짜 몰랐어. 제가 보통 수강생분들한테 설명할 때 다리랑 가슴살이랑 날개 세 개 중에 지방이 가장 많은 게 날개다. 그 다음에 다리, 그 다음에 가슴살.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저는 그냥 좋아하는 거 먹을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1인분 적정량을 이제 알아내기 전에 우리 레아님께서 어느 정도 먹는지 한번 먼저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상시에 드시는 정도 양을 한번 담아보도록 할까요? 저 근데 덜기 전에 하나 사실 말할 게 있어요. 접시가 일단 좀 작아요. 접시가 좀 작은데 일단은 탑을 쌓아볼게요. 제가 날개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닭봉까지 같이 있어도 너무 좋아. 사실 부드러운 듯 하면서 약간 퍽퍽한 듯 하면서 그게 조화가 완벽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위를 가장 좋아하고, 그래서 전 두 개 다 제가 먹을 거예요. 다리는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오, 전 다리판데. 의외로. 아, 그래요? 그럼 오늘 이막 이렇게 딱 나눠 먹으면 되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봐요, 접시가 작다니까. 아니 솔직히 이거 지금 저 다섯 조각밖에 안 남았어요. 다 이 정도 먹지 않아요? 아, 너무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아까 못 담은 친구들 다시 담고. 사실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담고 싶었거든요, 원래. 예의상? 예의상은 아니고 뭐야? 무슨 상? 어쨌든 양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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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뻑뻑살 네. 하나 더 먹는다! 양심상? 네, 네. 촉촉이? 네. 뻑살 하나? 뭐 이런 좋아요. 게? 그럼 이제 이거 중량을 한번 볼게요. 네. 얼마 안 돼! 340! 자, 그러면은 레아님께서 담아주신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일단은 두고, 우리가 어느 정도 먹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먼저 살피면서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뭐 20,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몸을 유지하는 권장량이 한 2000칼로리 정도가 돼요. 네.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아침, 점심, 저녁 나눈다고 하면은 한 끼 한 약 7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럼 700에 맞춰서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의 영양성분표를 보니까 이 아이가 110g당 290kcal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110g당이요? 네. 그러면 이제 칼로리 수치로만 700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한 220g 정도.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시즈닝이 어느 정도 있느냐, 뭐 튀김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칼로리는 사실 추정치니까 그런 건 감안해서 네. 보도록 할게요. 얘 되게, 지금 그릇 무게 빼고 0g이에요. 네. 좋아, 얘 담고. 다리를 벌써 98이야. 다리를 좋아하니까 왜 이렇게 다리가 약하지? 하체 운동 안 했나? 얘도 조금 이제 형량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담으면 넘었다. 224. 근데 솔직히 뼈무게는 좀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아, 그럼 뼈의 무게 별로 생각보다 안 나가요. 할 수 없죠 뭐. 네. 이 정도가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끼 먹는 적당한 양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만큼 먹어도 된다는 거죠? 칼로리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 정도 먹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영양 성분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봐야겠죠. 한 조각에 대략적으로 한 110g 정도 돼요. 110g에
지방이 이제 21g, 탄수화물이 8g, 단백질이 18g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덜어놓은 220g으로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이 42g, 단백질이 36g. 단백질은 많죠. 그리고 탄수화물이 16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나트륨인데요. 나트륨이 얼마가 들어 있냐면요. 요 양에 1700mg이 들어있다고 해요. 진짜 많은 건데? 이렇게 놀라시는 거 보니까 양을 알고 계신 역시 저는 에디터니까요. 5년차. 네.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으로 하루에 이런 목표 섭취량 권장 섭취하는 것을 2000으로 잡고 있거든요. 하루에 하루 총. 네. 네. 근데 얘네만 먹어도 이제 거의 맞아. 채우는 네.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더 묻혀 먹었어 이러면은 네. 뭐 더 채워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뭐 두 끼 세 끼는 먹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식사에 나트륨까지 하면 거의 오버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다른 식사에서 진짜 샐러드만 먹어 그럼 나트륨이 없다고 본다면 그러면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쁘지 않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되는 총량의 하루의 기준을 맞추면은 그래도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녁에 이 정도의 치킨을 꼭 먹어야겠어. 그러면은 다리끼니에서 나트륨 식사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죠? 저는 그럼 이 정도 저녁에 꼭 먹고 싶어. 그러면은 이 정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아예 다른 끼니 굶어. 이게 아까 몇 그램이었죠? 340. 340이면은 대략 1000칼로리 정도 되고 나트륨이 2400 이렇게 되겠네요. 2000 넘겠네요. 2500. 네. 자, 그래서 이제 지방이 이 정도가 42g 정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2000칼로리를 섭취하는 여성의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을 뭐 대략 한 30%를 먹는다고 하면은 67g 정도를 하루에 먹는 것을 권장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한 끼에 42라고 하면은 굉장히 양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식사에 지방 섭취가 당연히 있었을 테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양을 나는 조금 더 덜어야겠죠. 그래서 양을 지방이 많은 다리를 덜겠습니다. 그 와중에 촉촉이를 이거 둘 다 뻑뻑인데. 아이 너무한 몇 그램이야. 아니 그럼 결국에는 두 조각 먹으라는 거예요? 나 지금 6조각 먹는 사람인데 이거 두 조각 먹으라고 지금 이거 투표 봐. 이거 2만 지금 8천 명이 지금 프링클 49%가 지금 프링클 선택기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데. 침착하시고요. 네. 네. 자, 여러분들도 침착하시고요. 코치님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니었는데. 침착해. 네. 잠시 좀 화가 났어요. 저 자신한테. 자,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먹는 아 이제 축축 양이랑 계산기로 때린 양 사이에서 적정량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아직 여기 네. 사이 어딘가를 찾게 찾는 그렇죠. 네, 거죠. 맞아요. 네. 자, 이제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먹어야 되는 적정량은 이렇게 우리가 두 조각을 구했죠. 평상시 이 정도 양을 먹던 분들이 이 정도 양을 먹으라고 했을 때 짜증나죠. 네. 그 식욕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정말 후폭풍이 올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심리적인 포만감이 아무래도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먹어라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덜 먹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르고 먹었었잖아요. 이것이 내 몸에 내 다이어트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내 이 아이의 이제 정체를 알았으니까 그치. 조절하시기가 좀 더 쉬워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치님의 의도를 이제 정확히 간파했어요. 치킨은 단백질 이니까 괜찮아 하고 퍼놓고 막 무작정 먹지 말고 최소한 이게 지방이 어떤지 나트륨이 어떤지 좀 알고 먹자. 적정량을 조절해서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도 먹으면서 즐기면서 행복하게 다이어트를 하시기를 저는 이제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참으면 진짜 언젠가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내가 먹고 싶은 건 먹되 똑똑하게 먹자 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저는 원래 이렇게 이만큼 먹었으니까 전 두 조각은 솔직히 좀 스트레스가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심상 이거 하나 덜고 날개 좋아하시잖아요. 날개 하나 덜게요. 이게 지방이 제일 많다고 하니 일단 그럼 네 조각을 저는 먹어보고 진짜 부족하면 저는 한 조각을 더 추가하는 걸로 오늘 도전해볼게요. 여기 있던 양이 이 정도로 준 거 성공인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먹고 싶은 음식을 계속 꾸역꾸역 참는 과정 자체가 사실 되게 조금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정도의 양을 조절하는 나만의 방법을 이렇게 알고 나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즐겨주시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진짜 솔직히 뿌링클 매일매일 드시는 분 많지 않으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거 저녁이나 뭐 점심에 먹는다고 전 진짜 큰일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즐기고 다른 끼니에서 조절을 하면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뿌링클을 가지고 적정량을 알아봤는데 다음에 또 어떤 게 적정량일까 모르겠어 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저희가 실험을 열심히 해가지고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